어디서 찍었지? 어떻게 찍었지? 그 얘기 좀 해줘요. 일단 뭐 엔딩 부분은 헬기장에서 찍었고 그 앞부분은 좀 이제 다른 곳에서 세트를 빌려서 이렇게 원테이크처럼 했는데 RM군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 영상은 우리가 진짜 죽기 전에 손자의 증손자까지도 볼 수 있다. 잘하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그 얘기를 듣고 욕심이 생겨서 사소한 실수라도 있으면 다시 하자, 다시 하자 이래서 원래는 한 2시간 정도 잡혀있던 촬영이 한 4시간, 5시간 그 정도 찍었던 것 같아요. 새벽까지 찍었죠. 저희 이제 여의도에 새로 올라가는 그 멋진 건물 있잖아요. 아. 거기 옥상인데 그날 전날따라 미세먼지가 최근에 한 그렇지. 150까지 올라갔었던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찍어서 약간 좀 아쉬웠어요. 근데 좀 뿌했는데 하면서 약간 쇠만 나고 그래서 목에 자꾸 피만 나고 그 처음에 시작하는 그 야외로 나가기 전에 있는 세트가 그래미의 그 LA 있는 세트랑 똑같이 지어진 세트.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 있지만 LA 있는 그래미 세트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 밖으로 나가 보니까 여기가 여의도 서울 여의도 이런 그렇지, 네, 그렇지. 연결돼 있다 뭐 이런 네. 그런 컨셉이었어요. 이 영상은 진짜 얘기 많이 들었죠. 너무 그렇죠. 근사했다고. 네. 네. 사실 뭐 일단은 우리나라의 그런 뭔가 멋진 야경을 또 보여줄 수 있어가지고 멋있어요, 되게 야경.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인터뷰한 것도 많이 보고 뭐 지금부터 시작이다, 괜찮다 하지만 솔직히 좀 많이 아쉬웠을 것 같은데. 아쉽죠. 너무 아쉽죠. 솔직히. 네. 저희가 또 SNS에 영상을 하나 올렸었어요. 그게 이제 발표되는 순간에 그 영상을 저희가 찍은 게 있는데 다들 발표되고 나서 탄식이 그 소리 그 안에 있는 그 안에서 소리 없나. 근데 순발력이 대단하던데 레 하니까 벌써 탄식을 하던데. 다들 맞아 맞아 맞아. 어떡하냐. 야, 되게 오랜만이다. 야, 시상식에서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 네, 야, 수고하셨습니다. 왜냐면 BTS 아니면 다이너마이트, B 아니면 다가 나와야 돼. B 아니면 다가 나와야 돼. 아, 오케이. B 아니면 바로 나와야 돼.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끼리 약간 합리화를 한 게 그래미는 트로피가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단독 무대를 하는 팀은 20팀이 안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단독 무대가 더 좋은 거다. 무대가 더 값진 거죠. 네. 아, 그렇네. 그랬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뭐 200개 좋아. 포함되는 거랑 20개 포함되는 거랑 느낌이 다르네. 아, 그러니까요. 아, 그렇죠. 뭐, 근데 사실 이제 처음 후보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아, 우리가 너무 진짜 첫술을 배부르려고 했다. 이번에 무대를 해서 이게 어쨌든 그 레코딩 아카데미라는 그 회원들이 투표해서 받는 상이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 무대로 눈도장을 찍었으니까 좀 더 이제 그 회원님들한테 좀 인지도가 올라가지 않았겠나. 네, 그렇죠. 그렇죠.